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를 강행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맞서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소 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기자재 및 기술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에서 국산 움직임의 사례를 몇몇 살펴보자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사업도 해선은 컨테이너선 용에너지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15,900D6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탑재 증 이 장치는 프로펠러 앞부분에 설치되는데 기름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약 3% 이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규제도 적합하지 오기 전에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해온 이 장치는 국내 조선업계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면서 로열티나 기술료 등의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를 함께 고려한 선박 통합 설계를 진행해 선박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제과 시스템인 NLSV를 개발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시스템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산지로부터 수주한 36만 세제곱미터 급 액화 천연가스 저장 함적 설비 도착에 새롭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발한 천연가스 제과 시스템 LS는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직급 과정을 거쳐 다시 화물창 안에 넣어주는 장치인데 특히 LNG 운반선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이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파워 시스템과 협력해 압축기 팽창기 등 의주요 장비들을 자체 설계를 통한 생산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회원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 천연가스 액화 공정은 상온에서 냉매를 이용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5 이하로 냉각해 액화시킴으로써 보관 및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LNG 관련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액화 과정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선진 엔지니어링사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부터 친환경 LNG 수요와 공급 증가를 예상하고 세계 최초, 최다 액LNG 건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힘써온 결과 메탄과 질소를 냉매가스로 활용하고 팽창 공정의 세분화와 냉매 양이 최적화를 통해 기존 가스 팽창 액화공정 대비 1톤의 LNG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대 13%까지 낮추는 등 경제성 높은 독자 액화공정을 3년 만에 개발 성공했다. 기존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액화공정을 설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다.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 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싱가포르 경쟁 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싱가포르 경쟁 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 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EU, 일본, 중국 등 3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외에도 싱가포르의 한국을 향한 두터운 관심은 현지 정부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하는 사람 안전보건 혁신 어워드 2020에서 한국의 현대 건설이 건설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 건설은 특히 싱가포르 투어스 지역의 핑거3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활용한 신공업으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면서 또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죠.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들어한 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듯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마켓의 창립자인 구형회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큐식 계열의 이커머스 물류 전문 플랫폼인 큐익스프레스에 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진 온라인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50%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감염 확산 사태로 이르면 구매 가세기 4인 블레시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부가 돌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인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나는 매일 아베 총리와 만나고 있지만 총리는 당당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답했죠. 처음 이 소문이 돌았을 때는 더 소문일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베는 15분 만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사회자는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 5분을 초과했다며 황급히 중요했고 기자들은 너무 짧다며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강 이상 설이 떠돌기 전 아베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분 만에 타월 잡과 기자회견을 중단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아베는 예정에도 없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급부시는 아베 총리가 이날 오자모쿄 게이오 대학 부속병원 내 들어가 타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통상적인 건강체크라고 말했다 라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자민당에서는 포스타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아베가 사임하게 되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쉽네요. 더 열심히 일본을 망국의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데 과연 건강 때문일까? 직과똥 싸놓은 거 담당이 안 되겠지. 아베 상강파를 좀 더 하셔서 이분을 바닥까지 끌어내주셔야지. 어딜 가시니까 아베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언론의 시선은 차기 총리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있는 한 관방장관 인수가 요시히데 한방 예상번호 따로 전자민당 간사장 이시바시 게로 편외모 3 기시라 후미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인 펑클 숫자도 거론됐습니다. 펑크 숫자는 앞서 인터뷰에서 깔끔하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 4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 요시히데는 현재 관방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벨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아베와 무려 7년 8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만큼 아베랑 똑같은 정치 기조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시바시 게루는 전자민당 간사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최근에 이시바는 한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다음 일본 투니가 24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입니다. 정조 회장이 뭐냐면 그냥 자민당에서 완장 좀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사들은 아베가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을 때 기시다를 아베 후임 총리로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노 타로 이 왼수 덩어리 가 있습니다. 보노 타로는 외무장관 국방장관을 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외무장관 시절 한국 기자들이 일본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졸업을 한 육시짬뽕 인물이죠. 최근에는 국방장관 놀이를 하면서 이지수 옵션 도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소신이 있는 장관으로 호평을 받기로 했습니다.
4명 모두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물론 펑크 신작까지 등판한다면 펑크 책자에 비해 한 수 아래인 인물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 선출 방식이 특이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베를 대신할 총리는 자민당 중위 원참 변영원 이번 총리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전국민이 투표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기회 현재까지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자민당의 독재를 해도 일본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4시 교류가 인기가 많았다고 해도 자민당 의원들이 2시 발을 밀어주지 않는다면 죽었다 이나도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치는 정치인들끼리끼리끼리 합을 만들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도는 놀자판인데 보이지만 실제로 펑크 작자가 아주 단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의지비는 온화로 당 이상에 출마한다면 문화로 방상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된 문제냐? 이런 펑크 숫자는 스가 요시히데 여와 매우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지역구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스가가 펑크 숫자를 지원해줬고 그 덕분에 항상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스가 다 안 도와줬어도 일본 정치 아이돌인 펑크 숫자는 당선됐을 겁니다. 이렇게 스더 펑크 숫자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였는데 은 취업시고 이즈미 가고 노다 분을 지지한 겁니다. 그것도 하필 스가장 반입형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일 그날에 형 한색장은 고노다로 의부상을 지원하겠다고 발칵 조스가 입장에서는 예쁘지 싶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대체신들은 펑크 숫자는 학력도 높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의 하치를 둔 것일 수도 있다. 오이즈미가 펑크식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수다. 이번에 권호타로를 지지한 것도 없고 이 전략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최근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요미우리 신문은 스가 정관을 지지하는 세력의 표를 단순 합산해봤을 땐 약 75%인 294 아프다라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72%인 장 284표를 예상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스가요 시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투표 방식도 은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한국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지난 7월 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입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디지털 행정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전세계 졸음을 3일이 보조됐습니다. 목표 지사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필기구로 이름을 적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역시 팩스 강국답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투표해봤더니 투표까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대비적으로 사쿠라의 마크업 후보는 178,784.231라는 애기한 투표수를 얻었습니다. 사쿠라의 마코토라고 기재한 표.